네. 지난 연말과 올 연초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경여기사의 겨울특강. 이제 드디어 완전 편집도 다 끝났고 온라인으로 예.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? 저는 저 보람스러운 게 보람된 네. 게 하연의 여기사가 우리 방송에 두 번 나오고 이제 강의를 육주했잖아요. 네. 소문이 났는지 여기저기서 그냥 다 모셔가더만. 아, 사경여기사. 아니 신사임당에도 모셔가지 뭐 8.15 아. 머니톡도 모셔가지 뭐 그럴만한 또 경제쇼도 나온대요. 최경희 경제쇼. 그 순서가 있어. 아. 신강계에서 딱 나오면 네. 이제 그 턴을 도는 거야. 아. 쫙 신사임당 돌고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KBS 딱 찍고 끝이군요. 그렇지. 네. 어쨌든 근데 진짜 뭐라 그래요. 진짜 얘기 안 해도 그냥 알려지게 돼 있나 봐. 워낙 강의도 좋고. 네네. 복숭아나무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아래 길이 생긴답니다. 예, 사람들이 자꾸 그 향을 맡고 오기 때문에 도리부른 하자성해라는 뭐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. 그렇지. 안유아 교수도 그랬지. 그 턴으로. 오건영도 그 턴으로. 네. 저희가 근데 뭐 그게 뭐 아깝거나 아니면 뭐 전혀 샘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공공재인데 같이 네. 써야지. 잘 되셔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자, 오늘도 증시각을 빨리 재보겠습니다.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유일하게 안 돌고 있는 한 명. 아니, 섭외가 왔는데 안 네. 가고 있는 거잖아. 아니, 섭외도 안 들어와요. 안 네. 들어와? 신한금융투자 네. 안시그니처 아니, 왜 곽상준입니다. 왜 안 들어온 줄 알아? 이게 너무 이제 테크닉 매일 나오니까 테크닉으로 들어가 테크닉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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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히려 예전엔 좀 불렀는데 이제 안 부르더라고. 아니, 어디 가고 싶은 얘기 아니야. 가고 싶지 아, 여기 직원인 않아요. 전 줄 알아. 이걸로 충분히. 아니, 신강학회 직원인 줄 아는 것 네. 같아. 매일 오시니까. 네. 저도 이제 가끔씩 나와야 되겠어요. 중간중간 다른 사람 좀 끼워가지고. 네. 자, 우리 각도기님 오늘 네. 어떻게? 오늘 이제 그 한국 시장은 이미 전일 상당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의 패를 딱 읽으면서 뭘 반영했다는 거예요? 한국 시장 어제 하락을 했으니까요. 네. 네, 꽤 오랜만에 이렇게 하락 거의 크게 네. 나타났어요. 네.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. 왜 하락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?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패를 쭉 읽어보니까 감기로 이 정도로 빠진다고?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?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뭐 어제 좀 바빠서 제대로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시장 분석을 못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이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. 아시아에서 뭡니까?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. 아, 신용등급 강등. 예, 이게 제일 컸습니다. 제가 보기엔 이게 컸기 때문에 이 영향이 해소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네, 네. 이 정도로 빠질 장이 아닌데 어제 막 쭉쭉쭉 빠지길래 감기 때문에 빠진다 그런 거. 야,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. 이해도 안 되고. 국토위 부장은 딱 용어를 네. 지금 신종 바이러스, 코로나 바이러스, 폐렴, 우한 폐렴 이렇게 했는데 감기 딱 이래 버리니까. 근데 혼자 계속 훌쩍거리고 있어. 감기 때문이라고요? 아니, 솔직히 뭐 감기인지 그건 모르는데 감기로 딱 명명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듯한 야, 섬세한데. 저 한국에 오면 다 낫습니다. 아니 감기라는 의료체계 잘 돼 있어서 쓰거든 사실. 아, 우리 또 마늘이잖아요. 네, 우리 또 사스도 이겨낸 아니, 누가 민족 아닙니까? 위성 마늘 뜬다고 위성 마늘. 마늘의 민족. 아. 네. 그래서 어쨌든 네. 이걸로 하기에는 좀 현실 부정 단계네 지금. 박사가 얘기한 현실 부정 단계. 뭐 딱 단계가 있거든요. 현실 부정 다음에 네. 이제 막 패닉 사태가 좀 있어봅니다. 그래서 왜 이게 감기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금리가 엄청나게 빠졌어요. 금리가 아니 뭐 주가 시장 주식 시장 좀 빠지고 뭐 네. 흔들리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금리가 감기가 아무리 모르겠습니다. 이게 무슨 저기 패스트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까지 금리 시장을 뺄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강세를 일으킬 만한 건가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본인이 역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. 이거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건이죠. 홍콩 신용등급이요? 예, 신용등급이 AA 어디지? AA2에서 AA3로 낮아졌습니다. 한 등급 낮아졌네요. 네, 한 등급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어제 홍콩 항셍지수 쪽은 3%나 빠졌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. 네. 예,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자꾸
해석하기 좋은 쪽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인이라든가 미술가가 작품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몫은 해설가의 몫이잖아요. 네. 그죠?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의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듯이 각 종종 보면 주식시장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우한 폐렴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영향은 있었지만 오늘의 금리 시장은 우한 폐렴만으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했고 역시나 그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.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조금씩 빗나갈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네. 시장이 어떻다는 해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시장이 네. 시장이 어떠어떠하다.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수 있어요. 예, 네, 그렇죠. 우직하게 네. 우직하게 자기 얘기를 가는 게 더 중요하다. 아. 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 자체가 네.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. 네. 그래서 시황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그렇고요.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뭐 두 가지의 영향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만 그럼 기술주들도 엄청나게 빠졌냐? 안 빠졌어요. 그냥 우직하게 가라는 게 이런 그래, 나스닥만 의미예요. 나스닥만 빠진 게 없대. 네, 나스닥은 0.19%밖에 안 그러니까. 빠졌죠. 예, 네, 그리고 네. S&P도 0.27%. S&P가 0.17%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. 그렇죠. 네, 네. 네, 그리고 다우는 0.5%. 이거는 보잉 이런데 보잉이 있죠 아마. 보잉 많이 빠졌어요. 737이 연말까지 안 된다.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. 이래가지고 737 맥스. 네, 737 맥스. 올 연말이요? 네, 그것까지 이거 해결 안 된다라는 설에 의해서 보잉이 계속 지금 안 좋아요 상황이. 네. 그래서 그거 정도 빼고는 뭐 러셀 2000 뭐 1% 빠져서 많이 빠졌는데 기술주들 한번 먼저 뒤에 장부터 한번 보시죠. 기술주들 어떻냐? 네. 애플은 0.68% 빠졌습니다. 이거는 우한 영향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. 애플은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니까. 마이크로소프트 0.36% 빠졌는데 아마존 1.46% 올랐습니다. 네. 뭐 전혀 상관이 없죠. 저 배송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? 배송. 아까 얘기했죠.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. 배송. 네. 안 만나고 배송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실제로 오른 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. 저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처음에. 근데 자체 처방약을 처방 브랜드를 가지고 처방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고. 누가요? 그러니까 아마존 뭐 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. 아마존이 자기 약을 만들어. 약을 네. 만든 자기 브랜드로 약을 만든다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. 별별 아,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. 네. 네. 아, 거기 네. 뭐 CVS나 이런 저기 슈퍼마켓 아 체인점에서 그냥 약 팔잖아요. 아, 드러그스토어. 네, 드러그스토어. 네. 네. 그 아, 네. 또 딴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CVS가 약국이에요, 원래. 네. 네. 그래서 그 보시면 인텔도 1.59% 올랐고요. 그다음 AMD 0.24%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.27% 올랐습니다. 슬슬 이제 이 얘기하면서 뒤집어져야 네. 되는 게 하나 있네 저기. 뭐요 네. 뭐요? 테슬라. 7% 올랐어요. 547달러. 아니 저놈은 어떻게 뭐 오르면 7, 8이야. 예. 네. 7달러인데 약간 말기적인 증후가 좀 나타나는데. 말기? 예, 어떤 게 있냐면 뉴스트리치 리서치라는 곳에서 네. 테슬라 주식이 내년 초 96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. 지금부터 두 배 간다. 테슬라 주식이요? 근데 네. 이런 건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. 저는 이런 건 안 좋은 뉴스로 봅니다. 네. 이게 말기적 증후라고 하는 거예요. 네, 네. 예, 우리 그 예전에 뭐 유가 200달러 간다 하고 나서 꺾어졌잖아요. 네, 네. 항상 그런 거거든요. 야, 이거 미친 듯이 간다. 모두가 열광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테슬라는 제가 보기엔 이제 아, 진짜 조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두 배 지금부터 두 배가 간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주의 이렇게 빨간불이 노랑불이 빨랑빨랑 이렇게 예, 뜨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랑 뭐 그 생각은 비슷하시면 저는 꿈물이라고 네. 봅니다 테슬라. 네. 테슬라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부정적이었잖아. 아, 전 제품 뭐 마감재가 안 좋다는 등 뭐.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에 이 정도 만들 그 품질 관리를 못한다면 저는 이거는 허상이라고 봅니다. 정프로. 네? 차는 용기로 사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살 때 합리적으로 삽니까? 돈 얘기고요 형님. 그 얘기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차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나의 어떤 취향의 취향 저격. 아니 그거는 좀 월급 300 받을 때 벤츠를 살 때 얘기고요. 용기로 산다는 얘기. 아, 네.
유럽도 다들 한 0.5% 정도 수준 빠졌습니다. 그래서 각국 지수들 보시면 독일은 0.05% 오히려 올랐고 영국은 0.53% 빠졌고 프랑스 0.54% 빠졌습니다. 달러 지수 달러는 97.62로 뭐 큰 변동폭은 아니었고요. 엔화도 109.86. 근데 스위스 프랑은 조금 올랐고요. 예, 엔화가 소폭 오른 거죠. 그러니까는 안전자산이 강화됐고 오랜만에 위안화가 6.9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네. 약세인 거죠. 이 부분은 우한 폐렴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홍콩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원화가 많이 약세예요. 1169원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취약하다. 예, 중국의 레버리지 시장이에요. 지금 환율을 보면 중국의 레버리지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물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금리물이 네. 1.8대를 하던 미국 10년물이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수치는 오늘 아침에 잰 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저거 자체만 보시면 1.774예요. 네. 많이 내려왔죠. 금리가. 상당히 큰 폭의 강세. 네네. 정말 큰 이번 달 들어 가장 큰 폭의 강세가 아니었나 하루 만에 하루짜리로는. 그다음에 2년물도 1.533, 30년물 2.23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보였고 금값은 거의 비슷합니다. 1,558달러고요. 네. WTI는 58.26으로 0.55%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막 그 경기가 지금 뭐 모두가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네. 이게 사실 더 빠졌어야죠. WTI 유가는 더 빠졌어야 돼요. 그 중국 경기 흐름에 굉장히 유가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네.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. 상하이는 많이 빠졌습니다. 1.41 보베스파 1.5% 빠지면서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한국 시장이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까지를 오전장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홍콩 하락 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뭐 폐렴이 정말 확산이 될 것이냐 이것까지 보시면서 시장을 확인하실 때 보셨다시피 한국과 연결되는 주요 기술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으니 덜덜 떨면서 시장을 바라볼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 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2%대 올랐죠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들은 굉장히 사이클이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어제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삼성전자 30%를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이제 6월, 12월 조정하는 네. 거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33%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. 그러면 이제 지수 조정을 할 때 지수의 편입 네. 그 비중을 30% 넘어가면 강제로 30%만 반영을 하겠다. 만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펀드들 네. 펀드들이 입장에서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. 지수 추종하는 데들은 네. 그거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. 네, 그럴 수 있죠. 네, 네. 맞아요.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면 인덱스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30%가 우리나라가 전체 시총이 코스피가 뭐 1000억인데 네. 삼성전자가 300억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아니고 네. 300억을 넘어가잖아요. 네, 300을 넘어가면 됐어. 그러면 네. 300억까지만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네, 거래소에서 만드는 지수가 있다고. 그 지수를 구성, 지수의 구성비를 네. 한계 기업에 의해서 너무 주가 지수가 출렁거리면 안 되니까 지수가. 그러면 그건 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뭐 아니, 받는다는 거지. 왜냐하면 지금 이미 33%인데 시총 비율로 33%인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패시브 펀드가 뭐냐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러면 그 지수는 30%만 반영하고 있는데 자기는 33%나 35% 갖고 있는 거야. 그러면 그 가격을 반영을 못 하니까 그 지수 추종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내려놔야죠. 삼성전자를 30%까지 내려놔야 자기 그렇죠. 펀드 내에서. 자기 펀드 내에서 30%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. 현재는 몇 프로 갖고 있는데요? 지금 30%가 넘은 거잖아요. 33% 정도. 네. 갖고 있던 거에서 네. 30%. 네. 갖고 있던 걸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정용진 펀드인데 네. 정프로 펀드에서 내가 갖고 있던 게 30%를 넘었어요. 네. 그럼 무조건 내려놔야 돼? 그게 아니고 그건 액티브 펀드니까 상관없어요. 그냥 능동형으로다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. 말씀하신 패시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 시장 추종, 지수 추종이에요. 네.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카피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종목별로 다 구성 요소들이 지수하고 똑같이 흘러가도록 카피를 해놓은 건데 지수를 산정할 때 삼성전자를 좀 내려놓고 지수를 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
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30몇 프로도 아리까리 하지만 50%를 넘어갔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들고 남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지수가 막 다 흔들려 버리니까 네. 삼성전자 하나의 지수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. 이렇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좀 낮춰야 되겠다. 그걸 30%를 캡을 씌워놨다. 네, 얘기죠. 그런 얘기죠. 그럼 패시브 펀드는 네. 무조건 전체 지수, 전체 종목들을 그렇게 현재 시황에 맞게 계속 자동적으로 샀다 팔았다 해요? 그러니까 패시브의 그 성향 어떤 특별히 ETF 같은 경우는 네. ETF도 펀드니까 네. 거의 그 1:1 추종을 해야 되는 거죠. 지수를. 아. 근데 지수라는 것은 네. 그 산정된 거기에 포함된 그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니까 네.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50%인데 30%만 반영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그 여기서 그 추종하고 있었던 걸 그대로 따라가려면 이 인덱스 그 뭐죠? 뭐지 인덱스만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렵나? 말이 너무 어렵나? 그게 뭐 맞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거 조정을 6월 12월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게 너무 버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야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.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그렇다 보면 야 이게 빨리 팔아야 될 그런 것들이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만 디딥다 오르고 다른 건 안 오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오히려 같이 올라버리면 네.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인덱 패시브 쪽에서는 이거를 물량을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떨어진 거 아니야? 단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네.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지수 추종형 전략이 되게 안 좋아질 수 안 좋아질 수가 있죠. 네. 오히려 능동형 펀드들이 액티브 펀드들이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곽부장이 지금 네. 얘기한 그 지수의 어떤 장애 영향력 같은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네.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능동형 펀드들은 얘네가 월등히 상황이 좋아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패시브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지금 패시브 하잖아요. 계속 대부분 이것만 해도 돼. 이것만 추종해도 돼. 그 추종하기 힘들었는데 의외로 그러면 능동형 펀드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좋을 경우 좋을 때 거지.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진짜 좋은데 여기 비중을 더 가지고 있으면 지수 대비 더 많이 쉽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네. 네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네, 어제 한 얘기 중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밝혔고요. 스티븐 무누시는 여기에 대해서 2단계 협상이 모든 관세를 없애는 빅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2단계 또 한대요? 네, 그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어? 2단계가 끝이 아니고, 네, 그렇죠. 2단계, 3단계. 네, 그 얘기로 들립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네.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삼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